오. 아, 좋아, 좋아. 이야. 오. 예. 누가 잡았어요? 이야. 오우. 오우. 물로 가지 마요, 여기서 왔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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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또 올렸어. 또 올렸어. 또 올렸어. 야, 씨. 뭐야. 와. 와. 오, 이거. 오. 그래. 야. 와. 오유. 야. 와,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와,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어휴, 와, 이게, 오우, 물 난리. 어우, 물 들어오는 거 없이. 어우, 한강물이 넘쳐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휴, 이야, 어우, 이게 정말. 야, 여기를 일단 통과해 오긴 왔는데요. 와, 이게 뭐, 어우, 집에 갈 때 이게 물이 빠질까요? 아, 참. 방금 지나온 심수구역이라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못하게 해놨군요. 아, 어우,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습니다. 심수구역 통행금지. 어우, 대단합니다. 와, 역시 조사님들은 달라. 이야. 아니 방류 탈당된 방류가 지금 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어제서부터 예. 엊그제서부터 새벽에 와 지금 6,700톤 방류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6,700톤? 어제는 예. 1,997톤 방류하다가 네. 어제 몇시야? 10시 정도서부터 저녁 10시? 네. 6,700톤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수위가. 아, 이런 날은 어떻게 때려야 돼요?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숏으로 짧게.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네. 이제 가장 가까운 물길. 가장 가까운 물길? 예. 가장 가까운 물길, 아니면은, 예. 물이 머무는데, 도는데. 어. 도는데, 코너진데, 움푹 들어간데. 아. 그리고, 던졌을 때, 예. 던져가지고, 추가 딱 멈춤 하는 지역. 예. 그니까, 물 안쪽에 홈통. 아. 그런 데다 집어넣으면은, 예. 그 한 300에서 한 800 사이즈,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물이 뒤집혔지만, 예. 달갑지 않는 물 뒤집힘이에요. 아.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아, 지금. 잠두봉 선착장 물에 잠겼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망 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물이. 오, 물을 근데 퍼낸다고 지금. 와, 아니 어디서 치지? 오, 대단합니다. 야, 지난해 장마 때 이 정도 넘쳤던 것 같은데. 어우.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쪽으로 지금 선착장 상류 쪽으로 붙여서 조사님 말씀대로 줄이 배 밑으로 살짝 들어가도록 그렇게 위치를 해서 던졌습니다. 예, 조사님들 일단 두 대를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대가 막 여기서 고기가 막 튀네요. 첫 번째 대가 울컥해서 땡겼는데 쓰레기가 걸렸나 봐요. 채비 하나 뜯기고요. 새로 해서 다시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입질 딸랑 와서 던졌는데 쓰레기 걸려 올라왔습니다. 조사님들 말씀대로 오늘 같은 날은 쓰레기와의 전쟁인가요? 아, 제발.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녀석 보게. 불러 들어가면 돼. 이야, 이 녀석. 어디서 나왔지? 와, 이거 무슨 도마미 있더라? 이야. 야, 여기 청소를 다 해주시고 하시네. 한강관리소에서. 야, 우리 조사님. 조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수 하셨어요? 아니, 손가락이네. 장어. 손가락만. 한번 봐도 될까요? 예, 이거. 아이고. 야, 그래도. 저 어항에다 딱 넣기 딱 좋네. 아, 잠깐만요. 한번. 어항을 가지고 가서 갈라면 가져가시오. 남편. 저 주시면 좋죠. 가져가라. 아, 감사합니다. 어디 담아갈래?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몸을 그대로 놓은 것처럼. 이야. 야. 장어가 조그만 녀석인데 아주 멋집니다. 아. 형님 늦었지? 아까 왔을 때 바로 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아니. 쓰레기 걸려 올라올 것 같은데. 쓰레기는 존나 걸려있지 지금. 야, 그거 늦었지. 아, 그래도 쓰레기는 별로 안 걸렸네. 에이, 입질이었는데. 동네 쓰레기, 씨발, 다 건져주는 거야? 쳤어야 되는데. 형님, 저는 아까 이런 거 다섯 번인가 하고 채비 다 뜯기고. 아, 이런 날은 좀 힘드네. 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불어서 조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야,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또 나왔네요. 야, 참 반갑습니다. 아, 여성분이에요. 근데, 한번 가서 볼게요. 야, 이거. 아니, 근데, 바늘 매는 것까지 다, 직접, 다 하시네요? 네. 와, 대단하시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아, 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해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제 장어만 나오면 되는데. 7시 좀 넘었습니다. 아, 지금 이 포인트에 35대 세 보니까 35대가 깔렸네요. 야. 아니 저기 햇빛이 내가 맨날
오늘 뭐 비 오니까 좀 해가지고 좀 못 봤는데 여기 야 대단합니다. 햇빛이 워낙 세네 여기. 예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또 비가 그치고 해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왔는데요. 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대물 좀 큰 걸 올리신 분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 아 좋아 좋아. 이야 오 예 야 누가 잡았어요? 야 작게 내가 끌어올렸어요. 야 빵 좋네. 오 좋은 거네. 저기 왜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오우 오우, 오우. 물로 가지 마요, 여기서 왔어요. 이야, 이야. 이야. 한 찍어요, 빨리. 이야. 오, 아, 입질을 어떻게 왔어요? 까딱 왔어요, 까딱까딱 했습니다. 까딱까딱? 예. 이야. 오 찍어요 빨리. 이야 좋네. 잘랐어요? 아주 지금 발을 벌리니까 뺏긴 거. 이게 나 가만히 있네. 키로가 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꽤 안 돼요. 쬐까는 거 쬐까는 거. 이야 찍어요 빨리. 오 또 와, 씨. 막 나오네. 야. 와. 아니. 바로 또 왔어. 야. 왜 빼지 마. 힘들어. 야. 똑같네. 아니. 사이즈가. 야. 바로 또 왔어. 야. 어우. 지금 어느 정도, 몇 메다 정도 치셨어요? 15m. 15m? 네. 바로 앞에다가? 예. 네. 아. 원래, 물, 이렇게 많을 때는 멀 돌리는 건데도 안 나와요. 오씨, 어디다 보냐? 우와! 아, 그, 아, 여기 하나, 아, 저거 하나구나. 아, 그렇게 재밌는... 가까이 던지셨어요? 예, 네, 예. 네. 아. 뭘 던져봤자 쓰레기만 걸려요. 아, 야, 대단합니다. 야, 바로 두 마리가 바로 올라오네. 와, 야, 멋집니다. 또 왔어. 어, 또 올렸어. 야, 씨. 뭐야? 와. 와. 오, 이거. 오. 그래. 야. 와. 오유. 야. 이거 시야 좋아. 오. 야. 야. 딱 좋아, 이거. 200다마 정도 되겠다, 어제. 딱 좋아. 이게 200다마 정도 돼요? 야. 딱 보면 대충 딱 나와요. 200도 많이 쳤어. 이 팔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어우. 어우, 힘쓰는 거 봐. 어우, 어우, 힘쓰는 거 봐. 이야. 이씨. 타격했어? 저거는. 딱 좋네, 그럼. 높이 딱 좋아야지. 물도 딱 좋아. 이야. 씨. 걸려야 돼, 그렇게. 아이씨. 아, 진짜. 잘 만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장갑 안 끼면 안 맞아. 이야. 이런 걸 왼손 잡아야 돼, 이건. 아. 이야. 잠깐만. 이 비표 좀 잡고. 올리시는 분들, 아주 그냥, 막 올리고 계신데. 와. 빠졌다. 아이고. 와. 얘도 잡아? 어우. 야. 안 죽으셨나요? 예, 네. 아. 야. 어우. 이야, 바로 넣으시네. 이야, 대단한데. 나와보세요. 이야, 오늘만 해도 몇 개를 끌어내시는 거야? 와, 대단합니다. 장어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발이 젖어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님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정말 장어 정말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도 잡고 싶은데 저 이만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님들 대물하십시오.